서울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휴대용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진 대전의 한 거리. 사회가 뒤숭숭한 만큼 몰래 카메라나 추행을 걱정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요즘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때문에 막 밤길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어두운 곳은 되도록 피해 다니고 있는데 막 술 취한 아저씨 같은 경우도 막 있으면은 무서워서 막 좀 거리감 있게 떨어져서 다니고 있어요. 혼자 다니는 여자친구 걱정에 호신 용품을 선물하는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너무 사이가 뒤숭숭해서 여자친구 혼자 밤에 보내기 힘들어서 호신 용품을 하나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호신 용품을 파는 상점. 서울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 이후 전기 충격기에서 가스 분사기까지 여성들 호신용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하루에 30개 넘게 팔리고 구매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최루가스를 분사하는 호신용 스프레이와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130dB 이상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기이며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호신봉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CCTV 등 보안 방법용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지하기 아무래도 간단해야 되니까 그 호신용 스프레이나 경보기 정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휴대전화에 호신 앱을 다운받아 두면 위급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호자나 지인의 연락처를 설정해 놓으면 앱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5초 뒤 긴급 메시지와 함께 녹음 파일이 전송됩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여성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며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주혁입니다.